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그리스가 요구하는 헤어컷, 즉 원금 탕감은 단호히 거부한 채 만기 연장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맞을 수 있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고용시장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며 다소 우려했습니다. 경기 회복 위험 요인으로는 달러 강세와 유가 급락을 꼽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0.3%포인트 웃돈 결과이자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도매 재고는 GDP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도매 재고가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2분기 미국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생기게 됐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2016년까지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 하루 140만 배럴에서 12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 상반기 휘발유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유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막바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말 사이 안녕하셨는지요. 그리스 문제가 아주 급박하게 주말에 돌아갔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을 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금은 안 좋게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가 의외로 허리띠를 강력하게 졸라매겠다라면서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의회를 통과시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채권단이 검토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독일 등의 국제채권단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까지 긴축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오히려 국제채권단이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거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들였고요. 때문에 간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던 사실상 막판 회의가 아니겠느냐 예상했었던 EU 정상회의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핀란드와 더불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는 사실상 빚 자체, 원금을 탕감받으려는 탕감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사실 한시적으로 한 5년 동안 유로존을 떠나야 되는 브렉시트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그리스 사태.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는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이 같은 뉴스가 업데이트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고 결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 챙겨드리죠. 네,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이 다우와 S&P 500 지수는 1.2%가량 올랐고요. 중간에 보여지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1.5%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거의 5천선에 바짝 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크게 흔들렸었던 그리고 중국 급락 때문에 크게 한번 밀렸었던 뉴욕 증시가요. 거의 막판에 급등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난주 전체적으로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초반과 사실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뭐 다우가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라는 집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 마감가 지켜보시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차트석으로는 사실상 거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스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럽도 또 한 번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보시죠. WTI가 또 좀 빠졌어요. 헤드라인 뉴스에서서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국제 사실 에너지 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공급 과잉 우려 속에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유가는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자 유가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WTI가 52불대에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50불을 깨진 않겠지만 또 쉽사리 반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와 같이 포함한 유로와 가치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면요. 달러 유로화는 지금 1.1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몰렸었어요.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는 그리스 사태 또 중국 증시 급락이 겹치면서 수요가 크게 몰린 곳이기도 한데요. 엔화에 대한 강세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중국 증시도 좀 반응하고 있고 그리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엔달러도 120엔대까지 쳐졌었다가 122엔대 까지 소폭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마감가입니다. 이 중국 증시가 사실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를 조금 끌어올린 요인 가운데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서 장 중에 7% 넘게 급등하면서 사실상 4천선 회복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약간 상승폭이 줄긴 했었어도 종가상으로 4.5% 급반등하면서 3,800선까지 위쪽으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번 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게 7%는 안 될 것 같고 6.8%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를 하회할 경우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급락할 가능성 열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 우리 증시 마감 모습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2030에 거의 안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기관, 특별히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정리한 것은 여전히 수급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740선 거의 회복하는 듯 했었는데 730에서 거의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사실상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해서 이틀 연속 지난주 후반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상승 탄력이 여전히 좀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 이번 주 모습 여전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스 사태가 지난 주말 급변하게 돌아갔었다는 것 역시 이번 주 특별히 오늘장 시초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이슈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후 정상회의가 긴급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에 관해서 지금 채권단이 강하게 개혁 압박을 하고 있는데 헤어컷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벌써 1,050억 유로의 헤어컷을 해준 상태이고 구조금도 2,400억 유로나 준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0년 이후에 지금 5년이 경과했거든요.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에 1차 구제금융을 지급했는데 5년이 경과했는데 5년 동안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약속했던 사항들 근데 이제 구조 계획이라든지 연금 계획이라든지 혹은 세수증대를 위한 조세 계획이라든지 혹은 그 부채를 갚기 위한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 뭐 전혀 아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 문제가 5년이 경과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그리스가 내놓은 안들을 보면 비교적 이제 그동안에 유로존에서 주장했던 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지난 5년을 돌이켜 볼 때 그리스 이런 안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시 구제금융을 주려면은 근데 독일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회를 우리도 국회를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이런 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얘기가 15일까지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오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3차 구제금융에 대한 금액도 지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한 500억 유로 정도 내외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800억 유로 얘기하다가 다시 또 1100억 유로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냥 구체적인 플랜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이 신뢰가 도저히 안 간다. 네, 그런 상황까지 가 있다 보니까 EU 정상회의는 이런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금기처럼 여겨졌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유로존 이탈, 이 그렉시트가 독일 재무부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핀란드도 상당히 강경파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독일은 정말 그렉시트도 감수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대체로 돈을 내는 나라들이 북유럽이에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오스트리아 뭐 이런 그런 북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부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돈을 낼 때 국회에서 통과시킬 만한 정도의 뭘 갖고 와야 된다. 지난 5년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핀란드 강하게 이제 주장을 독일 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5년 한시 그렉시트 이거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상 그렉시트를 감수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많은 예를 들면 좌파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혹은 남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그리스의 피해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연금 방만한 연금 구조라든지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의 물가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절상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나가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계획은 5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2,400억 유로의 구조금융 구제금융과 1,050억 유로의 당금 해주고도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부채가 한 2,000억 유로 늘어났어요 지금 5년 동안에. 그런데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근거도 없는 왜냐하면 그리스라는 것이 전체 그 수출액이 1년에 300억 유로 정도밖에 되지도 않아요. 상품 수출액이. 그러니까 거의 제조업이 뭐 올리브유 정도 생산에 수출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없거든요. 올리브유 그나마 그것도 올리브를 원자재를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보낸 수출한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은 자체 통화를 써서 환율을 절하시켜도 별로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고 국민들이 피해만 생기고 관광객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덜 들어오고 오히려 피해가 생긴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리스에 대한 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그럼 한번 나가봐라. 한 5년간 너희들 나가서 견뎌봐라. 폭등하는 물가라든지 너희들 자체 통화를 가지고 이런 사실상 검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본래 이제 지유로라고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검토가 됐던 얘기인데 도저히 그리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 정부로도 사실 흘러나왔는데 흘러나왔던 얘기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걸 감안해 보면은, 뭐, 독일을 비롯한 채권단은 긴축 개혁안을 그냥 안으로 말고 입법화 시켜서 일주일 내 일단 의회를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20일 부채 만기는 20일이니까 20일까지 시간이 지금 많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향후에 그리스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15일이면 뭐, 한 며칠 남지 않았고요. 현재 그리스 은행에 돈이 바닥이 나서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이 거의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연명도 하기 힘든 정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갈 정도까지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치프라스가 보인 형태는 그런 건 계획하려고 하지 않고 뭐 그냥 국민 투표를 붙여서 압박을 한다 이런 정치적 장난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이 화가 잔뜩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치프라스의 그런 치기어린 장난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더 강하게 이제 입법을 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국민들이 이제 치프라스를 도저히 제가 따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5일까지 입법을 해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리스가 요구하는 지금 500억 유로, 800억 유로, 1,000억 유로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500억 유로 내외에서 이거를 구직 3차 구제금융을 주면서 한꺼번에 안 주고 순차적으로 이행 여부를 봐가면서 주는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한 입법할 때까지 은행 폐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네요. 은행은 이미 거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입법을 할 때까지 우선 긴급하게 국민들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120억 유로의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일단은 120억 유로 정도를 좀 금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가능성 아주 일시적으로 긴급 연맹 자금을 주면서 입법까지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3차 구제금융 규모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많으면 한 860억 유로까지 규모가 추산되고 있는데 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정될지는 그리스의 개혁안 관련된 입법 이후에 또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EU 수출이 약 한 6% 가까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낸 보고서인데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연구는 7%라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6-7% 정도 수출이 주는 얘기니까 현재 벌써 우리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대EU 수출이 20% 정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대EU 수출이 한 25%에서 30%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 유로 수출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큰 것이 그 10% 차지하는 대EU 수출이 한 20%에서 30% 정도 줄고 문제는 중국이 대EU 수출이 중국 수출의 20%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26%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벌써 그럼에도 간접적으로 5%의 또 추가적인 수출 감소 효과가 오기 때문에 유로존이 강 건너 불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25%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약 50%거든요.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GDP를 줄이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아마 금년 성장률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스가 강 건너 불은 아닌 것이 중국을 또 통한 대유로존 수출이 간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리스에 근데 아랑곳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인데 깜짝 놀랐어요. 클리블랜드 연설에서조차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재확인해 줬던데요. 저는 그것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할 때도 사실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옐런의 전임자인 버냉키가 축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은 미국은 미국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 경제가 6월 달 실업률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완전고용 실업률을 5.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이제 5.3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은 경기가 더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곧 조만간에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곧 나올 건데 하절기가 들었으면서 산업생산도 좀 더 이제 활동이 재고되고 하면은 이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하면 미국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말 제가 보기에는 한 12월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전에 지금 행동을 연준의 어떤 행동을 감안해 볼 때는 충분히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탄탄함으로 스케줄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연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가능성을 교수님도 이제는 열어두시게 됐네요. 중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의 패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락을 했었던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은 당연한 것이다 분석도 있었지만 이후에 계속 부양책 약발이 먹히지 않다가 드디어
지난주 한 2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등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5일에 2분기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 많은 15일에 발표될 2분기 성장률 전망은 7%가 안 될 것이라는 데는 시장이 이미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나오면은 7%가 안 되는 게 사상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32, 3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그동안에 그러면 과열 양상이 됐던 것이 그야말로 신용융자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저 많은 분석가들이 보면 너무 많이 돈을 빌려서 그야말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래야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했는데 이게 뭐 보통 10배 정도 이상의 그 신용융자를 빌려서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10%만 하락한다 그러면 개인이 파산되고 깡통계좌가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이제 한 달 사이에 30%가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깡통계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깡통이 되면은 개인들이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경제를 그나마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인데 그러면 증시 폭락에 이어서 부동산 폭락까지 오면은 중국은 경착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도에 의하면 2,600억 위안의 신용한도를 지금 신용한도를 줄이다가 다시 또 겁이 나가지고 또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 15일에 발표되는 성장률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정시한 것이 성장률이 안 좋을 때는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그 유동성 장세가 되었다가 그 유동성 장세 끝에 성장률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으면 폭락으로 반전하는 그 뭐 증시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것이 실물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도 이번에 그 많이 공급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다소 안정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15일 날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중국 증시는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정부의 아주 부양책 때문에요. 이번 주에 나올 2분기 GDP 성장률에 따라서 또 분위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놓고 한은과 정부의 입장 차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한은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함과 동시에 올해 성장률을 드디어 2.8%로 2%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감안해도 글쎄 2분기 성장률이 한 0.4%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는 입장인 것에 반해서 정부는 훨씬 더 2분기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제 정부의 부총리는 이제 부총리 입장이 있죠. 이제 경기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냉정히 본다면은 우선 근데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대책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인데 저는 기름부터 가면 금년 3%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은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야당이 지금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11조 8천 정도인데 그 절반을 5.6조를 지금 6조는 안 된다. 이래 되면은 2분기에 0.4도 안 되지만은 제가 보기 2분기에는 0.4보다도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고 더 문제는 야당의 주장대로 세입 추경, 세입 보전을 하는 돈을 못하게 하면은 4분기에 재정 절벽이 옵니다. 그러면 2분기에 떨어졌다가 3분기에 좀 회복됐다가 4분기에 다시 떨어지는 트리플 딥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 성장률이 2% 중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정부가 발표한 추경을 보고 그 정도 하면은 2.6% 내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야당이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2%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건 다만 한 가지 엊그제 이제 발표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혹은 또 이제 그 벤처 창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의 벤처 인수합병 요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좀 했는데 이것이 다소간의
좀 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2% 중반에서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총리가 3% 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대책을 내세요. 그나마 내오는 추경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심전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한 2% 중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셨고 또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은 가능할 만한 시나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관련해 그렉시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한 500억 유로 전후에 3차 구제금융이 집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외사의 그리스 이슈가 조금 부정적으로 급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은 좀 살아나서 우리 투자 심리를 조금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하나 좀 풀릴 것 같으면 하나가 또 꼬이는 그런 형국인데요. 오늘 시황의 신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주말 사이 그리스 이슈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을 예정이었던 EU 정상회담도 캔슬이 됐고 또 그렉시트 얘기를 공공연하게 독일과 핀란드 쪽에서 해주고 있는데 중국은 좀 증시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지난주 후반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뭐 우리 시장, 뭐 우리 국내 적인 이슈보다는 일단은 대외발 어떤 그 해외 그 소식에 의존을 하는 해외 소식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급등락이 연출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2분기 실적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발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어떻게나 이제 시작도 되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 기업 실적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실적 시즌에 대한 다소간의 뭐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과 관련된 변동성 부분은 상당 부분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대외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외발 증권 시장에서의 변동성 부분이 우리 시장으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 부분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최랭커께서 뭐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 안정화가 되려면 최소한 그들이 지금까지 거래 정지를 시켜왔었던 그런 그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그 거래 그 저 재개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안정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듯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40, 50% 정도 거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변동성에 대해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 한시도 좀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리스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리스 관련해서는 조금 좀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리스에서 어떤 그 국민 저런 저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그 상정된 그 저 개혁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사실상 꽤나 안정화로 진일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를 지난주 금요일만 했어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밤에 사실상 EU 정상회담 자체가 그 취소가 되어지면서 유로존 선물 시장 조금은 좀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들 우리 시장 내에 사실상 조금 좀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있었던 부분들 큰 그림 뭐 두 가지였죠. 일단은 그리스 상황 뭐 급변동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국 증시 급락 후에 나타났었던 어떤 그 다소한 좀 반등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 시장 내 특히나 중저가 중심으로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연출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그 변동성의 전이 현상이 그대로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이번 주에는 다소간 그 변동성의 전이 쪽보다는요 변동성이 다소간 줄여지면서 슬림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특징 업종별 특징 짚어보면 뭐 제약 화장품주의 동반 급락 하지만 주 후반에 특별한 어떤 그 시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스토리가 아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등 부분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신규 면세점 그 입찰과 관련된 결과 발표 뭐 시장 내 말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그와 관련된 업종군들 종목군들 오늘 장 초반 일단 좀 긍정적인 그 시장 매기 쏠림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까지도 생각이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있겠죠. 과연 그들 그 면세점을 함에 있어서도 면세점을 하다가도 그동안 그 면세점 사업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접었던 회사들도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 면세점을 다른 회사로 매각한 회사도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론 이제 그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업의 전략 부분이랄지 사업의 성장과 관련된 그들의 어떤 그 마케팅과 관련된 수익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 심리가 그리스에 집중돼 있다가 중국으로 옮겨졌고 이 중국에 있던 투심이 다시 그리스로 시선이 이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 문제는 결국 그리스 정부가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긴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다시 한번 독일 등은 그렉시트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도 끝끝내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시 시장 변수 그리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주 뭐 시장 이슈 그리고 뭐 변수 좀 체크를 해본다면 크게 다섯 가지 꼭지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옐런 의장이 이번 주에 있을 이제 그 내일이죠. 그 내일 모레 그 15일에는 하원 의원의 지금 이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일에는 상원 의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제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의 중심점 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동안 이제 그 그리스에 있었던 투자 심리의 중심점이 이내 지난주에는 중국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고 그 중국으로 이동한 부분이 이번 주 그리스로 재차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세 번째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신뢰 문제가 이제 그 시장 안에 이제 결국은 화두로 떠오를 텐데 그 신뢰와 관련해서 EU 재무장관 회담 이 부분 이제 그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죠. EU 재무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3차 구제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그 결론을 날지 이 부분 역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 꼭지는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주가의 안정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보여줬던 주식, 종목 따져보라면 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느냐를 가진 그 확신의 어떤 그 종목들은 꿋꿋한 그런 그 종목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BR 관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좀 커지면서 PBR 관점으로, PER 관점에서 PBR 관점으로 조금은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2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번 주 내에 또 이제 또 하나의 화두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꼭지는 과연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새로운 다시금 관심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그 이번 주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을 듯하고 그 다음에 시장 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이번 주 어쨌든 시장 대장주와 분명하게 대장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스토리냐 아니냐 확인을 분명히 해주는 종목 내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갈 것이다라는, 더욱더 과거보다 더욱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말 그대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양극화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한동안 우리 시장 내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그 종목들, 2분기 실적과 아울러서 성장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핀테크와 관련된 그리고 게임 업종과 관련된 부분들, 컨텐츠 게임 그다음에 핀테크와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2분기 실적과 맞물리는 그런 또 하나의 그 확산의 또 기회도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주 특별히 성장 스토리 확실한 종목은 또 기관이 닮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서 아마 더욱더 잘 가는 그런 주가 차별화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나타날 거다 이런 뷰 전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브렉시트 우려까지 다시 한번 제기되는 시점이어서 또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2분기 GDP 발표도 주 초반에 있게 되는데 오늘 또 한번 시장이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건지요. 그러면 사야 되는 건지 전략 끝으로 종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아차가 거의 신저가 부근에서 7% 이렇게 급락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끝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사야 될 것이냐, 팔아야 될 것이냐. 아직 좀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물론 이제 그 책임 없는 말씀이다라고 저한테 질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 양해를 좀 부탁,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매수의 시점, 매도의 시점 아니고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한 거,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 전략을 잘 써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함, 중수익을 추구하는 세 가지 트랙의 전략을 계속해서 갖고 가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화학, 에너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의 순환매, 말 그대로 트레이딩의 영역.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뭐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반 어쨌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듯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은 좀 주 후반 이제 그 외국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 눈치 보기가 극심해지다가 제가 좀 섣불리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 후반 조금은 좀 하락의 폭이 조금은 좀 깊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 아울러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눈치 보기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외국인 스탠스에 따라서 전약 후강이 아니라 전약 후약으로 그냥 더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살 시점도 그렇다고 무작정 팔 시점도 아니고 트레이딩의 집중도를 높여야 될 시기다 라시면서 제약 바이오주의 양극화, 차별화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시장이 참 불안불안합니다. 왔다 갔다 변동성도 좀 나오고요. 그런데
아, 결국은 시장이 좀 빠졌다가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신용, 미수, 스탁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리스크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오히려 투매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늘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미수, 신용, 스탁론 물량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딱 주고 올라간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돈은 없어지고 난 다음이죠. 즉 반대매매 출회가 내고 나면 내 돈은 사라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신용미수 스탁론은요 아무 구간에서나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불안해도 일단 이 신문 읽어준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 그리고 종목적인 측면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면세점 발표가 오후쯤에 있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면세점 발표가 나오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어떤 이제 뉴스가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빠질 것이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좀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호텔 신라, 그 다음에 하나 갤러리아. 근데 요거 마지막 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서울시내 면세점 쪽에서 중소기업으로 참여해서 선정된 것이 SM이라는 곳입니다. 이수만 회장의 SM그룹이 아니고요. SM엔터테인먼트하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죠. 이 회사는 하나투어의 자회사입니다. SM면세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SM면세점이요 얼마 전에 현대페인트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결과적으로 부산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해서 현대페인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페인트가 금요일날 급등세도 좀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드디어 면세점으로 뭔가 하나하나 사업적인 측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온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 뽑아온 기사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자, PC sales continue to fall 이 얘기가 나옵니다. PC 영업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이유는요. 윈도우 10이 나옵니다. 윈도우 10이 나오는데 이 윈도우 10을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무료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윈도우 10을 통해서 뭔가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속셈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PC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PC 영업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이유, 결국은 타블릿하고 스마트폰 쪽으로 집중이 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윈도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편한 OS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윈도우가 쓰기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윈도우 폰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윈도우 폰이 못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이제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줄 겁니다. 윈도우 폰이 못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운영체제가 복잡해서 폰의 속도적인 측면을 아직까지 기술력으로 극복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1위가 안드로이드 OS 체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양극화가 되겠죠. 이 안드로이드 OS 갖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타블릿 PC로 바로 이 윈도우 시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타블릿 PC는 역시 윈도우 쪽이 조금 빠르고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근데 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윈도우 쪽에서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아직은 조금 이 스마트 시장에서는 윈도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 10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PC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계의 모든 이제 시장은 IT 쪽의 변화는 모바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관련주들은 늘 보셔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까지 모바일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거와 관련된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모바일 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시장 장악력을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WPC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일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께 유심히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입국 행렬 메르스 걱정 안에 신나게 먹고 쇼핑 즐겨야지 라면서 지금 초롱이 그리고 색동이 초롱이 색동이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쇼핑하러 10만 위안 챙겨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요코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약 취소자 현황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이 취소자 현황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관광하러 그리고 돈을 쓰러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메르스 피해주로 묶여있던 것이 또다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요코 관련 관광객주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 제약주 분명히 제약주하고 제가 바이오주의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약주는 더 갈 수 있습니다만 바이오주는 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요커들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투어, 특히 면세점 사업권까지 따냈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투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조금 더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근데 이 면세점 관련주는 이렇게 돼요. 현대페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세점 따고 면세점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빠지죠. 그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점 오픈이 된과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K탑 30 출범 전부터 시끌. 자, 연초 수익률 코스피보다 저조하다. 선물 지수도 없어. 해치 수단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옵니다. K탑 30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 상품만 키우는 꼴이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 파생 상품이 키워진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는 얘기죠.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하다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또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또 빠져나갔던 돈이 또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돈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지수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래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여러분 쉽게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게 대형주라고 막연히 좋다라는 것은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아래로 그렇게 쉽게 배팅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위로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들은 아래로 떨어져야 돈을 버는 시스템, 그걸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형주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아직 봐야 될 시기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싱즈 세계 1등 향해 보폭 넓힌 이상철 LG U+ 회장의 부회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15에서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LTE 방향성으로
미 센트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모두 가고자 하는 방향,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모두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시장입니다. 스마트 월드입니다. 이 스마트 월드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즉 사물 인터넷을 입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는, 아직은 통신주 볼 때야 되는 얘기입니다. 통신 네트워크주를 볼 때고요. 보안주를 볼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 기술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투자 제안 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요인이 아직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 투매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죠. 제가 이번 주말에도 강연을 합니다. 저 멀리 갑니다. 경남으로 갑니다. 경남 창원으로 가는데, 몇 번 했던 곳이에요. 이번 주 18일, 토요일 오후 2시인데, 창원 성산구 서울 아동병원 빌딩 2층 NH투자증권에서 합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전화는 1577-7452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은 우리는 초저금리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도 시장이지만 사실 초보 투자자는 절대 이제 더 이상 매매하지 말라, 그리고 매수가 오면 정리하라고 하셨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내내 관심주라고 언급해 주셨던 SM이 금요일 장 끝나고 시간 후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결국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와 한류 관련해서 MOU 체결한 재료가 있기도 하지만 중소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이 SM이라고 하는 SM 면세점과 약간 혼동이 되면서 매수세가 더욱더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SM 오늘 많이 오르면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인지 SM 얘기도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SM 뭐 중장기적으로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4만 원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역시나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역시나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할 수 있는 시기, 결국 이 시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것이 변동성에 자신이 없는 분들,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의 막스권 시장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매매는 계좌를 큰 손실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단기성 매매보다는 바닥주들, 스윙 매매로서의 투자 지향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박스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말이 2050에서 60포인트 정도 상승은 오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언제든지 상승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것이 20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지난주 이제 코스피 지수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도 음봉 마감하게 되면서 아래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좀 뉴스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 그리고 구제금융 협상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EU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새벽에 급박했던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개혁안 합의문에 대한 일부분들이 조금은 수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도의 그런 한숨을 좀 낸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결과는 어찌 됐건 오늘 어떤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상승적인 부분들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의 걸림돌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박스권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1.8%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아졌지만 장중에 또 마이너스전을 했다가 또다시 1% 정도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들. 코스닥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변동성은 당연히 제약바이오주들의 등락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정확하게 제약바이오주들 바닥권에서 맥점과 체크포인트 짚어드린 부분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구간 초보자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최소한 중소급 이상 되시는 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 초보분들 섣불리 매수에 가담했다가 고점에 상투, 저점에 매도하게 되면 갓등이나 현재 가격 제한표 변경에 대해서 등락도 어떤 그런 심한 상황인데 한 방에 마이너스 30% 가까이 큰 손실이 좀 날 수도 있고, 그 손실 또한 수개월 동안 메꿀 수가 없는 마이너스 상태로 방치해야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 근데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제약바이오주들 급등락이 상당히 심했죠. 코스닥 지수 분명히 제약바이오주들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대용제약이라든지 광동제약, 메디포스트, 센티온, 그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급등은 나왔지만은 역시나 윗꼬리가 나오게 되거나 음봉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윗꼬리가 긴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하여금 개인들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낄판이 아니다. 다만 자신 없으신 분들이라면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욕심을 덜 부리는 차원에서 종목 교체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은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당분간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실적이 나오고 어느 정도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단순히 이번에 제약바이오들이 상승하니까 이름만 그냥 바이오를 달고 있다고 같이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면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탈락이 돼서 나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투매성 매매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W 중위제약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죠. 시가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상승 시 자율적으로 상승 보면 무조건적인 매도로 트레이딩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지속적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수익 나면 무조건 매도로 일관하는 전략이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5시에 면세점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그룹과 호텔신라, 대기업들 중에서 선정이 된 그런 모습인데, 자, 역시나 기업들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삼각카페토리에서 지속적으로 공략 강조를 드리면서 끌고 왔었던 SM 같은 경우 시간에 9% 넘게 폭등이 나온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SM 면세점하고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있어서 상한가까지 들어간 거, 같이 연관이 있어서 들어간 걸로 오해를 하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 주라도 싸게 잡으려고 아마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속셈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 삼각카페토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주식 초보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결국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 신라호텔이 용산에 면세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타트로 상당히 국민적 분위기가 한류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지원금까지 지원해가면서 한류에 대한 부분들. 자, 이것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관광객들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이번에 호텔신라와 SM, SM 엔터테인먼트 연결시키는 사업이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것이지 마치 SM 면세점이 SM 엔터와 같은 회사인 것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시간에 상한가까지 급등했던 이유, 호텔신라와의 시너지 효과다. 결국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 재료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저점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계속적으로 SM 같은 경우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SM 엔터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그런 패턴의 시작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SM 엔터테인먼트부터 제약바이오들 일부 오늘 또 다 제약바이오들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착신하신 전략 혹은 매수가 부근이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정리하신 전략 해서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서 한 주의 출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봤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종목 교체를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하시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SM 오늘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기존 목표가 4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사고 거래까지 실리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위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기존의 추천주 SM이 어느 정도 급등하는지 저희도 같이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 코멘토의 리딩 들으셨고요.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 헤드 1부도 마치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